2023년 1월 23일 나를 발전시키는 생각 마담 조은교.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. 나는 절망을 넘어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간다. 한계점을 넘어서자. 사람한테는 한계점이 있지.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 같은 거 말이야. 그리고 그것을 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.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운명이란 걸 믿게 되지. 무언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것이 저 너머에 있다는 걸 말이야. 그리고 그걸 찾는 것은 온전히 자신에게 달렸지. 스스로 생각한 한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. 가장 큰 절망을 이겨내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. 어둡게만 보였던 세상이 희망으로 가득한 듯 보이고 패배로만 가득 차 보였던 인생에도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다. 당신이 지금 절망의 끝에서 고뇌하고 있다면 그 순간을 넘어서세요.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하고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일 것이다. 그곳에서 당신은 한 단계 더 진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. 나에게 한계란 없다. It's not or never.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해. 지금이 기회야.